D1500 에어 디테일은 종래 고급 모노라이트들과 차별화된 배터리를 이용하는 차크스 배터리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내, 실외 어디에서든 무선으로 조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특징을 가진 조명이 되겠습니다. 무선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용성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D1500 에어 디테일과 함께 발매된 에어리모트 TTL이 되겠습니다. 에어리모트는 뭐 여타의 프로포터 동조기들과도 B1500도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TTL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에어리모트 TTL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에어리모트는 그룹 설정, 채널 설정, 광량 조절, 모델링, 헤드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동조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1500을 직접 컨트롤하지 않고 카메라에 달려 동조기에 달려있는 에어리모트 C의 조작만으로 B1500의 모든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의 조명 조합이 된다고 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포토 B1500 에어 디테일의 실제 사용성은 실질적으로는 다소 크기가 크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의 사용이 가장 편리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인 촬영을 할 때라도 어느 정도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카메라나 조명 둘 중에 하나는 스탠드를 이용하는 것이 1인 촬영